영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모든 사정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저들의 삶에 새겨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취사 선택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저들의 삶에 다시 한번 펼쳐주시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내려가지고 함께하지 못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새롭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이렇게 좀 성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관한 얘기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의 전신은 아마 성막이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성막. 성막은 원래 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막은 어느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것인데 사실은 이 성막은 처음부터 순례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아니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거룩한 곳.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막이나 거룩한 곳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가장 거룩한 곳이고 가장 소중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어쩌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의 정체가 온전해지는 그것인데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라고 준비하라고 얘기했지만은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말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막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고 성전은 고정된 곳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한 얘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알았어요. 네, 우리는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이다 라고 솔로몬은 정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지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가지고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돌멩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황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길 또 뭐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아이디어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다릅니다. 성막은 우리가 성막을 짓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을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6일 동안 사나라에서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을 보더니 그 마지막 날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한테 뭘 받아요? 율법을 다 받아듣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합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들을 적지 않고 성막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몇 번씩 한 세 번 정도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아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연락 짓는지도 모르지만은, 아니 그렇게 신학을 전개한 사람이 있지만 또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가 백성 가운데 임할 곳을 백성들에게 지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막습니다. 그렇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누가 짓죠?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어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눈이 이곳을 향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있느냐?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약속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급진적인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기들이 숭배하고 흠모하던 성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죠.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8살 이상인 남자들은 전부 갔다 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게 유배를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의 신학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매년 성례를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 사실을 그들이 기억해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상이 되면은, 즉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네, 다 허물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처럼 질투하는 게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 변화가 되었어야 되고 성전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갈 때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왜요? 하나님이 거기도 가 계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가서 어떻게 해요? 네. 집 사고 살림 차리고 잘 살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맨날 여기만 쳐다보면서 어떡해요? 해바라기처럼 살지 말고. 한국의 이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왔으면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만 계속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인생을 다 허비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여기 생각하지 말고 가서 살아. 또 가서 잘 사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 애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전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된 신학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거기에 들어있는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 들어있는 거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 그 돌비로 새겨진 율법, 아니 이거 또 뭐가 하나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두 개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물론 뭐 그전에는, 그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언약궤가 여러 상황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메고 물이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물이 물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물이 흘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상징하는 게 의미가 커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신학적인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준비한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무슨 얘기가 있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가셔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게 있죠. 그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사실은 인생의 모든 강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이. 언제 만나준다고요? 강에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죠? 강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안 쳐다봐. 하늘을 안 쳐다봅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 마이 갓. 부르죠, 그때. 그때 불러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난관을 만나고 강을 만날 때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 역경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우리가 고생을 사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좀 부르고 다녔으면 괜찮을 텐데 어떻게 해요? 꼭 역경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언약궤의 얘기는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여러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죠. 그죠? 그리고 트럼펫을 불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자, 그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가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키포인트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거기를 돌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바로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예,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게,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보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줄게.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몰라.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야, 우리는 그런 능력을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왜? 너무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가 떨어졌냐면 감수성이 떨어졌어요. 센시티비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실은 우리의 논리로 해석되는 모든 것들 위에 더 높은, 조금은 더 이상적인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되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능력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것이, 어저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예민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만남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부터 약속해 놓은 거야.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했다고 다 만납니까? 약속했다가 못 만난 사람 많아요, 그죠? 교통사고 나서 못 만나기도 하고, 아파서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한 만남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만남은 그때부터 뭘 가지게 돼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능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냥 오디너리하게 평상시 사람이 하듯이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한테 어트리뷰트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어요.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선서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이, 그렇죠? 내가 숨을 쉬는 것이,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우리의 삶의 어떤 기쁨과 슬픔과 그 있는 것들이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 전체가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소망이 없어 살면은 거기에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한테 뺏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뺏겼다. 자, 전쟁을 못해서 뺏겼습니까? 아니죠. 평소에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고 능력이 있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킹 데이빗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언약궤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죠? 좋아가지고. 그래서 바지가 벗겨진데 물론 춤을 춰요. 그것을 보도 그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왕이 추하게 그런 춤을 추냐. 그러다가 버림을 받았어, 그 여자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서는 누가 춤을 추죠? 리차드 기어가 춤을 추지만. 그 다윗의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돌려받았을 때 그게 기뻤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이렇게 계속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의 능력이나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삶에 주어진 축복이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방민족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만 이방 신도 함께 섬기고, 그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냥 결혼도 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그렇죠? 예. 그렇게 섞여 살면서 자기의 뭘 잊어버려요? 정체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허락한 이방인을 통한 그들을 구제하게 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잊어버리고 관심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까 말했던 강을 건너가지 못할 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거나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성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셔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빼앗아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 맞게 우리를 돌려놓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어떻게 꼭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결국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그랬지? 그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깡통이고 세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이거 어떤 놈의 짓이요? 그것부터 따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인생이나 사업이나 교회 뭐가 문제 생기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뭘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기도해야죠. 근데 그러지를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있어도 그 임재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적당히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 왜 사랑하는지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옆에 있고 싶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싶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고안하셔서 성막을 들고 다니면서 진을 칠 때마다 성막을 쳐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막이라는 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성막은 뚜껑은 있는데 뭐가 없어? 바닥이 없어, 바닥이. 그렇죠? 바닥에는 뭐가, 뭐예요, 항상? 모래밭에다 지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일을 볼 때 항상 신을 벗고 들어가서 모래 위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더스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세상에 많고 많은 모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래에다 지었어요. 성막의 구조도 사실은 보면 굉장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막이라고 그러고 성소라고 하고 그 안에를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죠?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는데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고 여기에 떡을 드리는 뭐 떡이라고 해봤자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무교병을 놓는 떡판이 있고 이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금촛대. 간단해. 아무것도 거기에 중요한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화려한 뭐 깃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맨 앞에는 번제단이라고 해서 동물을 잡아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손을 씻고 제사장에 들어갑니다. 휘장이 있고 또 여기서 또 휘장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중에 뽑힌 사람이 이 휘장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여기는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기어 들어갑니다. 기어 들어갈 때 거기다 새끼줄을 매요. 다리에다가 새끼줄을 매가지고 새끼줄이 계속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아, 움직임을 멈추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새끼줄로 잡아 빼고 그 다음 제사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룩의 예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죄 씻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의자가 아니고 속죄소 뚜껑에 언약궤 뚜껑에 한 구석구석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조금 잘못하면은 그럼 거기에 무슨 앉을 의자가 있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쪽에 천사를 그린 스라비의 모습이 양쪽에 있고 이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막의 끝에 천막의 끝에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연결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연결이 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 임재하고 연결돼서 하늘에 비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깥에 진을 치고 동서남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요런 모습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한 방울 똑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 결례를 다 잘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죄가 있는 자는.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제사장은 별거 없어요. 여기서 들어와서 뭐 해요? 향불이 꺼지지 않게. 신약에 와서 향불은 뭐죠?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3개짜리, 6개짜리 등이에요, 등. 촛불. 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여기에 떡을 항상 준비해놓고. 뭐 여러분 이거는 만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무교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금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뭐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수의 모형을 가신 분들은 에이 이런 게 뭐야 대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살만하다라고 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빨리 성막을 거두어서 쫓아가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래서 항상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가 조사온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나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할 때부터 뭐가 생겨요? 우리들의 영적인 감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이 먹고 따뜻하면 퍼지는 것처럼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해이해질 가능성이 높은 때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단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조금 살만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성막은 더 이상 없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그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안 쳐놔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다가 잡아두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신약이 재밌는 신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나님을 거기다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왜요? 거기가 우리가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붙들어 둘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도덕경에도 보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더 이상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구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신약을 공부한 사람한테는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현대는, 현대인들은 특별히 며치고 울부짖고 뭐 그렇게 떠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그런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원래 하나님 신약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죠? 우리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봐주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러낸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끌어올려서 주님한테 예민해지는 방법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불러내는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 못하면 그거 그때부터 하면 안 돼. 아셨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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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주여 부르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고 안 오고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에게 잊혀져 있었던,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살다가 깜빡 어디다 두고 왔던 그 하나님의 감성을 되찾는 것이 주여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바로 주여라고 부르는 그런 우리들의 외침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주님을 부르냐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데 그거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깨우는 소리예요. 우리를 깨우는 소리. 아셨죠? 그러니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안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말하는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성기도를 해야 능력이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리의 껍질을 깨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통성기도는. 통성기도에 대한 그 신학기 다닐 때 그걸 누가 좀 써달라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통성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한국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교수님한테 발표한 적이 있는데 통성기도는 나라고 하는 껍데기를 깨는 거예요. 우리는 점잖아가지고 잘 못하죠 그거. 에이, 누가 들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에이 무슨 창피하게 그렇게 내놓고 기도를 해. 아니 가끔은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의 껍데기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성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해야 돼요? 특별히 나는 그런 기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정말 해야 돼. 그런 사람이 나는 그런 기도 못 해. 그런 사람이 성성기도를 해야 돼 사실은. 왜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를 초월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거룩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는 말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들리고 잘 전해지는 것에 느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리 바꾸라고 안 그럽니다. 그 자리가 좋으면 거기서 기도하세요. 거기가 좋으면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가지고 그 시간을 잘 못 내.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몸이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빠.
생각이 바빠요, 그죠? 앉아가지고 별짓 다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멀티태스크를 하는 거고, 나쁜 말로 하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다 내려놓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한 번에 생각해 봐야죠. 네. 여러분, 드레스디아스가 맨 첫날 침묵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 봐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냐, 도대체 네가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걸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우리는 삶에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아침 저녁부터 저녁부터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끔 스탑하고 어떻게 해요? 잠깐. 옛날에 인디안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한참을 열심히 산으로 올라가면 어떤 날은 인디안들이 하나도 안 움직인답니다. 왜 안 움직인지 아세요? 아직 우리의 영혼이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왔는데 아직 영혼이 아직 안 왔으니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몸은 이미 어떻게 해요? 별짓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성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막 떠들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은혜로서 찬양을 하는 것도 영성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가만히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내 안쪽을, 내가 정말 어떤 존재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또 하나의 깊은 영성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 영성이 깊어, 저 사람 영성이 낮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주일 내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 오늘 주일날이지 교회 가서 가끔 하나님 일주일 내내 죄만 줬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면 그건 아직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게 그날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매일 기억하기는 그것의 상징으로 하루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성소 맞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곳이에요. 적어도 여기에는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소리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요? 이미 여기가 기도로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쉬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여기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다녀가지고 여긴 그런데, 지난 교회 있을 때는 낮잠을 꼭 성전에 가서 잤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낮잠 자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영적인 프랙티스예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빌려줘가지고 들락날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 하기 어려운데,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거기만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안겨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는 것 같고, 여기만 오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부분적으로 다 나눠야죠. 누가 이거 도네이션 할 겁니까? 그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자기의 가족의 이름으로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 옆에. 왜요? 거기가 바로 뭐예요? 거기가 장례들의 거룩한 자리, 식구들 자리예요. 제가 했던 차이니스 처치의 그 진관이라고 하는 유명 그 랠리든 그렇습니다. 꼭 자기 패밀리가 있는 그 옆에 가서 맨날 주일마다 앉아 있어요. 거기만 자기 패밀리 이름 다 적혀 있거든요. 스테인글래스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의 처소에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따로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요? 꼭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그래가지고 싸운 교회가 있다. 그 피아노를 누가 샀어? 자기 아버지가 샀어. 살아계실 때. 근데 거기다 놓으라고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가 지났는데도 그거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카페 색깔도 어떤 사람들은 옛날하고 똑같아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자,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어차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의 정체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journey라고 얘기합니다. journey, life journey. journey라고 하는 말은 왔다 간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왔다 가는 사람이었어요. 왔다 가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왔다 가는 게 싫어서 솔로몬과 다윗은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왔다 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고 가는 길,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는 왔다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숨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성소는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거기가 성소입니다. 아셨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 것들에 어떻게 해요? 얽매이거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혹시 내게 우상이 아닌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좋은 신앙인의 자손이다.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늘 예민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잘났고 조금 더 교회 먼저 왔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져요. 오히려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내가 가는 이 순례의 길,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고개를 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 순례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을 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때는 뭐 누구 말대로 메시아 전곡을 다 불러야 될지 모르죠. 거기 가서는 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순례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 툴툴 털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있다 가는 것이고 잠시 있다 없는 거,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례를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여기 지어놓고 하나님 이리 오십시오,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곳을 너희가 만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 부르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인생, 세상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렇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느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지 딴 사람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면 어떡해요? 누가 여러분 보고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자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의 순례를 쭉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여행을 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여행하며 지나갈 거예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구약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공부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성전에 국한된 그런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이 깨우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고 희생이고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지난 16과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을 바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실은 구약에서 이미 언급된 것들이고 그것이 더 구체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약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몇 달간의 행적을 통하여 저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걸으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또 16번의 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새롭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또 주님이 창조해 가시는 그런 세계가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동행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시간을 주신 것도 이 장소를 주신 것도 또 함께 만나는 주님의 사람을 주신 것도 다 주께서 우리의 여정을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